일본군 이한군 한일 협상 거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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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10억엔을 받고 끝내는 문제인지 직접 사과도 아닌 대독 사과가 그것이 어떻게 일본 정부의 사과가 될 사죄가 될 수 있는지 책임 통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것이 법적 책임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인지도 그리고 누구에게 정확히 하는 책임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사과가 25년간 이 추운 자리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 자리를 지켜오신 할머님들에게 그리고 70년 해방이 되도록 아무런 사죄도 받지 못하고 그 시간을 견뎌오신 할머님들에게 13살에 끌려가서 18살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도 그리고 어떠한 정부도 책임져주지 않는 세월을 해방 70년이라고 하는 2015년까지 견뎌내야 했던 할머님들에게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었던 건 과연 그 정도란 말입니까?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거부한